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파운드리 가격 인상 부르다, 8인치 공급 부족, 삼성전자, TSMC 역대급 설비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좀 빠진 내용들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릴 것은 키파운드리에서 8인치 공장 증설에 나섰다 라는 내용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이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은 파운드리 업체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외의 파운드리 업체가 반도체 위탁 생산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기 지연에 따른 공급 부족까지 이어져서 가격 압박까지 커진 상황이죠.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딸려요. 그러면 가격이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파운드리의 칩 생산을 맡긴 파운드리 업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등 IT 기기 제조사 등 전자산업 전반에 걸쳐서 공급 부족이 있을 것이라고, 확산이 될 것이라고 한 우려 때문이죠. 이것이 지금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고 올 1년까지 이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 생산 기지를 가진 DB 하이텍, 키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중국의 SMIC, 대만의 UMC 등 이미 칩 생산의 가격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입니다. 특히 SMIC와 같은 경우는 지금 12나노 공정을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그런 기사까지 뜬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폭은 기존 가격의 10에서 20%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또한 파운드리 업체에 웃돈을 주면 먼저 생산해서 납품을 해주는 서비스까지 이미 등장을 했지만 이것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극심한 8인치 파운드리 부족입니다. 파운드리 공급 부족은 특히 8인치 파운드리 시장에서 극심하죠. 테슬라 등의 전기차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IT 디바이스 수요 폭증으로 통해서 전자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전력반도체 PMIC,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등의 8인치에서 생산되는 칩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파운드리 공장들은 풀가동하고 있죠. 내년 초까지 국내 청주팹에서 중국 우시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우시와 청주 공장 모두 빡빡한 주문량에 진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키 파운드리와 같은 경우는 거기도 중국으로 이전을 한다는 그런 말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증설을 한다는 내용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주 공장을 그대로 놔두고 우시로 지금 이전을 할 다른 것을 투자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는 용인시 기흥구에 월 30만 장 규모의 8인치 파운드리 팹에서 이미 올해 생산 물량이 꽉찬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와중에 대만의 UMC에서 정전 사태까지 일어나서 일부 라인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8인치에 대해서 지금 용량이 빡빡해요. 이것이 지금 복구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빡빡한 것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더 가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 팹리스 업체 대표는 수십 년 반도체 시장에 몸담았지만 올해 같은 극심한 파운드리 공급 부족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하고 있죠. 자, 이것을 보면 대부분 알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점차 줄고 있는 8인치 웨이퍼 생산 능력입니다. 자료는 IC 인사이트에서 나온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노랗게 돼 있는 게 150mm, 말하자면 8인치 공정 이하 공정이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이게 8인치 공정입니다. 8인치 공정이 가면 갈수록 줄고 있어요. 줄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 12인치 파운드리 물량이 늘고 있다라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죠. 이전에 8인치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8인치를 계속 영위하고 있었던 DB 하이텍과 키 파운드리가 지금 현재 완전히 깃발을 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는 8인치 파운드리를 많이 원해요. 그렇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죠. 그동안 12인치 파운드리에 투자를 힘을 쓰면서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8인치 팹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증설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공정이 된 8인치 웨이퍼 장비 구하기가 하늘의 별 수준이기 때문이죠. 시장에서는 이미 퇴출 수준이었던 8인치 웨이퍼 장비는 이제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고 8인치 장비가 귀한 몸이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 파운드리 업체들은 상황이 나은 12인치 팩 공정을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12인치 장비를 8인치 장비로 개조하는 작업도 일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12인치 장비를 사용하는 게 훨씬 단가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여유롭지 않고 지금 12인치 자체도 완전히 팩 자체가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작업도 지금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죠. 자, 그래서 다음 주제를 보면 공급 부족이 팹립스 업체에게 주는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에 팹립스 업체들도 위협이 되고 있죠. 공급 부족과 더불어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제조 비용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서 무조건 단가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팹립스 업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 팹립스 업체들의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팹립스 업체 관계자는 파운드리 가격이 10%만 올라도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신규 칩 개발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쳐서 걱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벌써 15%에서 20% 가격이 오르고 이후에 가격이 더 오른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팹립스 업체들에게서도 지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이 이제는 IT 전반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문제는 파운드리의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 ICT 업계 전반으로 공급 부족의 확산입니다. 자동차 업계 생산 차질은 물론 스마트폰, 노트북 PC, 데이터센터 등 주요 ICT 기기 생산 라인에서 벌어지는 부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올 상반기 전자산업 전반의 생산량이 최대 10%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선뜻 증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1, 2년 이후에 상황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증설을 하고 싶어요. 증설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새로 공장을 만드는 경우라면 적어도 1, 2년을 걸려야 돼요. 만드는데. 그런데 1, 2년 후에 그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갈 것이냐? 그건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만들어서 서로서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공급 과잉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가격이 떨어져서 치킨 게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 이들이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이전에 D램의 치킨 게임이 이렇게 해서 생겨났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승자가 누가 됐느냐? 삼성전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SK하이닉스인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과거 D램의 치킨 게임의 상황이 파운드리에서도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상황도 고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업체들은 이두 회사만 바라봐요. 삼성전자, TSMC. 여기서 투자를 하면 그나마 괜찮고 다른 업체들은 이미 7나노 공정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나노 공정을 할수 있는 삼성전자와 TSMC가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8인치 분야에서는 거의 대부분 중소형 업체이고 대형 업체는 지금 UMC밖에 없죠. UMC나 아니면 글로벌 파운드리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거의 투자를 이제는 안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UMC와 같은 경우가 조금 영향이 있을 거지만 거기는 어떻게 안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2021년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이 호황이라는 소식에 주식시장의 기대감은 굉장히 지금 팽배해져 있죠. 전체적인 파운드리 업체들이 다 주식이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가 올해 역대급 설비 투자 계획을 쏟아낸 것이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또한 2위인 삼성전자도 온갖 루머가 지금 양산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파운드리 공급 부족 상태에서 모든 파운드리의 눈은 1위, 2위인 TSMC와 삼성전자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파운드리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4,324억 달러로 연평균 4.7% 성장하며 2024년까지 5,188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 규모는 대략 3대 7 정도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훨씬 크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삼성전자가 들어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이미 가지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놓칠 수 없어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세 공정의 전환이 어려워지고 있고, 신규 증설을 위한 설비 투자 금액이 증가하면서 자체 공장을 보유한 반도체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고 있죠.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5G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 보급되면 다품종 맞춤형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이 더욱더 몸값이 높아져 갈것 같습니다. 이 수빈 대신증권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 파운드리 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0년 22%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2024년에는 27%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이 2020년 기준 676억 달러, 2024년에는 949억 달러로 연평균 9%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슈퍼사이클을 올라탔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면 오히려 수익률은 메모리 반도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가 계속 비메모리 반도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부분은 파운드리라고 보면 되는데, 이 파운드리의 수요를 촉발시키는 사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누가 먼저 칩을 개발하고 시장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하기 때문에 혼자서 다하는 IDM보다는 분업화된 팹립스와 파운드리 모델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이 같은 흐름을 촉발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인텔과 애플의 결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CPU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 증가. 세 번째로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용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인텔과 애플의 결별. 지난해 애플은 2023년까지 맥 PC에 인텔의 CPU 대신에 직접 설계한 ARM 기반의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M1이 발표가 되었죠. 이 같은 애플의 프로세스 내재화는 인텔의 CPU 판매량 7%를 감소한다는 것이 의미가 되는 거죠. 애플은 지난해 연말부터 TSMC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자체 프로세스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M1이 나오는데 이 기능이 무지막지하다고 그래요. 이 기능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노트북 PC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곧 출시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애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애플의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CPU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 증가. 팹리스 업체, 원래는 IDM 업체였어요. IDM 업체였는데 이것이 두 개로 쪼개졌죠. 글로벌 파운드리와 AMD로 쪼개졌고, AMD는 계속적으로 글로벌 파운드리에 원래는 주문을 계속 넣었어요. 그러나 글로벌 파운드리가 7나노 공정을 포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TSMC의 공급량이 증가가 됐죠. 자, 이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팹리스 업체인 AMD가 인텔의 시장을 점점 빼앗아 올수록 파운드리 업체의 위탁 생산을 점점 늘어나게 돼요. 거의 대부분 TSMC입니다. AMD의 데스크탑 CPU 점유율이 2018년 1분기에 12.2%에서 2020년 2분기에 18.9%가 확대됐으며, 노트북 CPU에서는 8%에서 18%까지 증가한 상황이죠. AMD는 자회사 글로벌 파운드리가 2018년 7나노 공정을 개발을 포기하면서 2019년부터 TSMC의 7나노 공정 기반으로 만든 CPU를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TSMC가 애플 물량을 우선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A14을 나왔고 A16, A15, A16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2년 후에 물량까지 지금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물량 부족이 계속 심하다. 특히 3나노에서 80%까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으니 이것은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삼성 파운드리로 CPU와 GPU 물량이 넘어올 것이다. GPU와 APU 물량이 넘어올 것이다. 이 말이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텔의 파운드리 사용 계획입니다. IDM 업체인 인텔의 7나노 공정 개발이 지연이 되면서 위탁 생산의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자, 지금 7나노 공정 개발이 언제 끝나느냐?
지금 2년 후인 2023년에 제대로 적용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달 17일 실적 발표에서 2023년 7나노 제품이 대부분 자체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선에서 선을 그었지만 파운드리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지금 밝혔습니다. 인텔의 7나노와 TSMC의 5나노가 유사하다는 점을 업계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인텔이 7나노를 외주화를 한다면 TSMC의 7나노 또는 4나노 공정이 사용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AMD가 삼성전자에 주문을 넣게 되면, 그 삼성전자는 지금 대부분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거의 위탁 생산을 받았었거든요. 엑시노스를 통해서, 아니면 퀄컴?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문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칩 크기가 커집니다. 칩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품에 들어가는 기술력이 높아져 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부품의 기술력이 높아져 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AMD를 통해서 GPU와 그리고 APU를 만약 수주를 받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또한 칩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내재화시키는 기술이 높아져 가요. 이것은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AMD가 지금 현재 CPU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GPU를 만드는 회사고, GPU 분야에서는 지금 AMD가 훨씬 기술이 좋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GPU의 양대 축인, 지금 엔비디아, AMD, 이두 회사를 다 잡는다면, 인텔의 GPU도 위탁 생산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기술까지 습득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돼요. 그리고 GPU까지 만든다라고 하면 나중에 CPU가 위탁 생산을 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그 기술력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MD의 주문을 받는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입장으로 이 광폭 횡보를 할수 있다라는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회사 두 개, TSMC와 삼성전자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생산 능력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는 지금 압도적인 1위이죠. 실제로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5.5%로 16.4%의 삼성전자에 비해서 크게 앞서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의 절반가량이 자사 물량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파운드리만 따지면 TSMC의 점유율이 60%, 삼성전자는 10%에 지금 불과한 수준이죠. 외주 물량일 말입니다. 모두의 파운드리를 표방하는 TSMC는 480여 개의 고객사에 1만여 개에 넘는 반도체 제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은 삼성전자와 거의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웨이퍼, 말하자면 12인치 웨이퍼에서 출하량이 324만 장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SMC의 월간 생산량은 100만 웨이퍼 이상이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40만 장도 못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 뭐이 용량이 거의 2.5배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4분기 파운드리 매출은 TSMC가 126억 달러로 삼성전자의 37억 1,500만 달러 대비 3배가 훨씬 늘었습니다. 미세 공정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로 꼽히는 5나노에서 7나노 비중도 TSMC가 훨씬 높죠. TSMC의 4분기 5나노, 7나노 매출이 전체의 50%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5나노, 7나노 공정을 열심히 따라가고 지금 3나노 공정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은 여기에 이제는 버금가게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투웨이 전략을 할수 있는 다른 업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삼성은 2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삼성과 TSMC 투자 규모. 전체 반도체 올해 투자 규모만 보면 삼성전자가 TSMC를 능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합쳐서 삼성전자가 TSMC의 투자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파운드리로 좁혀서 보면 TSMC가 삼성전자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TSMC는 올해 역대급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죠. 그동안 미뤄왔던 설비 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TSMC가 설비 투자에 대해서 조금 줄였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확 늘리면서 엄청나게 따라 붙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파운드리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뤄왔던 설비 투자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해 시설 설비 투자 규모가 172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거의 1.5배인 2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7,740억 원을 신규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죠. 매출의 절반 이상을 시설 투자에 쏟는 셈이죠. 자, 지금 보면 매출이에요. 순수익이 아닙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자기 순수익을 넘고 그것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도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TSMC를 제치고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2030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계획했던 것은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메리츠증권은 삼성전자의 2021년 파운드리 설비 투자액이 11조 원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24조 원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운드리 11조 원, 메모리 반도체 24조 원. 거의 두배 이상 차이 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TSMC가 전체 투자 금액이 거의 30조 원이에요. 전체 30조 원인데, 삼성의 투자 금액은 35조 원이죠? 35조 원. 35조 원이면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크지만, 파운드리를 보면 11조에서 30조. 당연히 지금 TSMC가 큽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내용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설 평택 2공장의 낸드 및 파운드리 라인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전번에 올려드렸어요. TSMC의 삼성전자 지금 비교 세 번째 기술력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기술 경쟁하기 시작한 것은 삼성전자가 2015년 1월 업계 최초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서 14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하면서입니다. 겨우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겨우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파운드리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6년에는 TSMC보다 먼저 10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했죠. 하지만 이후에 7나노 공정에서는 TSMC에 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7나노 공정을 EUV에 적용하기 위해서 7나노 공정석소에서 뒤져버렸죠. TSMC는 7나노 공정에서 불화argon, ARF 공정으로 사용해서 완성해서 완성도 측면에서 먼저 TSMC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한 TSMC로 넘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EUV 공정을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차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죠. 지금 TSMC의 7나노 공정은 ARF의 공정에 EUV 공정을 섞어서 사용하는 공정입니다. 현재는 양산 모두 5나노 공정으로 양산을 하고 있죠. 다시 공정에 대한 전쟁은 3나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3나노 공정의 판을 뒤집겠다고 벼르고 있죠. 이를 위하여 기존의 FinFET 공정을 대신해서 GAFS, Gate All Around FET 공정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 TSMC는 3나노에서는 기존의 FinFET 공정을 사용하고 2나노 공정에서 GAFS를 공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SMC가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EUV 공정으로 7나노 공정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세에서는 큰 지장이 없었고 이때 당시 7나노 공정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ARF 공정을 사용함으로써 먼저 7나노 공정에 도달한 것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또한 삼성의 신기술을 GAFS로 적용함으로써 3나노 공정 개발이 TSMC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 입장으로는 이번에 GAFS의 도입은 향후 2나노 공정 개발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결정은 임박한 3나노 반도체는 AI, 5G 통신, 그리고 자율주행, 클라우드 서비스 등 처리할 정보량이 많고 처리 속도가 중요한 분야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누가 먼저 2, 3나노 수준의 미세 공정 기술을 적용한 양산을 하느냐에
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TSMC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나노, 5나노에서 전체 공정의 50%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 미세 공정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할수록 삼성전자에게 떨어지는 그 떡고물이 많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외 시장 분석가들도 TSMC의 기술력이 단연 삼성전자의 우위가 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국내 증권가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력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퀄컴, 그리고 IBM, 엔비디아, 그리고 이번에 AMD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삼성의 기술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거의 버금갈 정도로 삼성의 기술력이 거의 따라잡았다. 삼성의 기술력이 이번에 따라잡고 GAFET에서 이 판을 뒤집을 수만 있다면 삼성전자에게 들어올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주력하던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공정을 시작한 것은 이제 역사를 좀 보겠는데, 이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당시에 오래돼 모수게 된 메모리 공장과 설비를 활용할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메모리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1996년 이후에 지금 나노스가 점점 10나노 수준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나노, 30나노 공정이 지금 여전히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로 사용돼요. 특히 자동차용 메모리나 아니면 전력 메모리 이런 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공정으로 이것을 전환을 시켜버린 거죠. SDC로부터 알파칩 공정 라이센스를 사온 것을 시작으로 해서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DEC 알파칩 공정은 1992년 2월 25일 DEC, Digital Equipment Company Corporation에서 개발된 공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고객사 IBM과 함께 공정 개발을 하면서 비메모리 공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IBM하고 지금 같이 꾸준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7나노 공정도 IBM에서 제일 먼저, 5나노 공정도 IBM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파운드리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겨우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글로벌 파운드리, UMC와 같은 전통 파운드리 업체를 제치고 TSMC와 5나노, 7나노 기술을 경쟁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두 회사의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EUV 공정이 본격 활용되는 단계인 5나노 이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즉, 5나노 이하급 EUV 생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느냐가 지금 관건이라는 것이죠. 특히 EUV 공정을 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인 ASML의 EUV 노광 장비의 확보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TSMC와 삼성전자가 보유한 EUV 장비는 각각 TSMC 40대, 삼성전자 18대로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올해에는 TSMC가 20대, 삼성전자가 한 10대가량 구매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로 볼 내용은 고객사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전략은 가격 경쟁력이죠.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지금 현재 고객사를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돼서 기술력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동동하게 갈수 있죠. 그러나 후발업체로서 가격 경쟁력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죠. 또한 고객사 입장으로서도 삼성 파운드리 성장은 환영할 만 일이라는 거죠. TSMC의 독점적인 지위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TSMC가 너무 좌지우지하게 되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TSMC가 반도체 가격을 올릴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고객사는 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현재 TSMC의 고객사는 애플, AMD, 하이실리콘, 그리고 인텔입니다. 하이실리콘과 같은 경우는 미국 제재 이후 나가 떨어진 상태이죠. 애플은 TSMC 매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입니다. 대만계 리라수 CEO가 있는 AMD는 2019년부터 TSMC의 7나노 공정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7나노 공정 매출 중 AMD의 비중은 22%에 달합니다. 트렌스포스에 따르면 인텔은
B CPU 칩을 TSMC와 UMC에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IBM과 엔비디아, 퀄컴 칩 수주를 따냈어요. 대형 고객사로 말이죠. 팔라노 공정에서 엔비디아 GeForce RTX 30 시리즈의 GPU 파운드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구글, 시스코, 중국 바이두 등 고객사는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문받은 제품도 스마트폰 AP를 중심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그리고 AI 칩 등으로 점점 더칩 크기가 커져가는 입장이죠. 삼성전자가 GAFS로 3나노를 TSMC와 비슷한 시기에 양산이 만약 시작하게 된다면 TSMC와 삼성전자의 미세 공정 분야에서의 치열한 다툼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반도체 공정에서 지금 쇼티지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전에 반도체 칩을 받지 않았던 회사들이 갑자기 반도체 칩을 주문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영향이 왔었는데, 이 영향이 지금은 밀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정상화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TSMC와 삼성전자가 공장을 증설하고 신설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상황은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3나노 공정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지금 더욱더 좋아지는데, 일단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도체 지금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 대란은 어느 순간에는 정상화될 것이다. 그 정상화되는 순간에 만약 잘못하게 되면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못한다. 투자를 많이 못하는데 적정한 수준의 투자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면서 특히 자동차 분야예요. 자동차 분야에서 이전에 사용하지 못했던 반도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러나 8인치 웨이퍼 팹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반도체들이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지만, 이것을 12인치로 지금 전환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생산량이 많아지면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이 얼마나 진행이 될 것이냐, 이 상황을 더욱더 보고 우리가 더욱더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